이곳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쪽방촌. 30명이 넘는 봉사도우미 분들과 익숙해 보이는 HR그룹의 얼굴들. 아, 저 의자님 혼자 오셔가지고. 와, 진짜 왔어요. 촬영하는 날이라. 어, 이거 다 쉬어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갑자기 구름아 없어요, 구름아. 원래 힘을 잘 쓰는 사람인데 가라이가 많이 무거운가 보다. 아니, 힘이 있어서. 이게 혼자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쌀이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무거워. 힘들 줄 아니야. 아, 그렇죠. 한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말할 시간이 없어. 말할 시간이 없어. 소장님 바빠. 너무 바쁘셔가지고. 영등포 쪽방촌 점심 봉사하는 곳이에요. 아.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들과 자활 노숙인들을 위한 봉사 준비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배식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자리는 이미 만석의 줄까지 서 있다. 여기 와봐. 이렇게 해야 돼. 여기를 하나 붙이고 대각선으로 옆쪽에 넣을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주세요. 누구세요? 네? 이게 잘생기셔서. 봉사활동 오신 모두가 감탄한 외모의 헨리. 와, 여기 정부지원 없는 무료급식이라고 되어있는데. 네, 저희들은 정부지원 자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10원도 안 받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그냥이에요. 그냥? 무대포. 와, 진짜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3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거? 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서 국수를 삶아요. 여기 한 600인분, 700인분을 국수를 삶는데, 오늘은 이제 복날이라 삼계탕. 1년에 한 번은 삼계탕 드려요. 와, 밑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님, 던지면 안 돼요. 못 펴요. 똑바로 합니다, 똑바로.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해! 삼계탕을 먹기 위해 모인 쪽방촌 사람들. 어디가 줄의 끝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드디어 배식 시작이다. 자, 가자. 아, 단장님, 땀이 지금 비 오듯이 그냥. 네? 아, 쏟아서 그래. 아,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쟁터 같은 봉사활동은 처음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 새벽 5시 반부터 나와서 감자도 삶고. 5시 반에 나오셨다고요? 네, 감자 14박스 삶았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자, 박수! 지금 안 힘드세요? 네, 안 힘들어요. 힘들어 항상, 보이시는데? 항상 그러고 있어요.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거 여기 저희 동에서는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 합류된 건 한 4년? 와, 오래 하셨네. 네. 왜 하시는 거예요? 봉사가 좋으니까 하겠죠? 이야, 복 받으시겠는데요? 에이, 복을 제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후세들이 그럼 제가 받을게요. 네, 받으세요. 와, 김치도 여기서 다 담그는 건가요? 네. 이야. 다 담궈서. 날 오늘 34도인가 그런데 힘들지 않으신가요? 아유, 찜질방. 너무 더워. 찜질방. 찜질방 완전. 야, 이리 와. 야, 딱 붙어. 지금 내가 이거 34년이야. 이 여기서 이 생활을. 내가 얼마 들어오면 돼? 가만히 있어봐야 돼? 정신이 없으시던. 네, 여기가 정신 없습니다. 이거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이거 전쟁터예요, 전쟁터. 네, 어떠세요? 평화
엄청 덥고 정신 없네요 지금. 다들 지금 막 드시겠다고 너무 막 많이 몰려오셔가지고. 이거 한 사람 보내세요. 전혀 안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콘텐츠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 친구 잘생겼죠? 잘생겼네요. 제 지금 파트너예요. 제가 네. 열심히 딱 까면은 어머님이 이제 빨리 담아주시는. 딱 띄었어요. 네? 딱 들어오는 눈에 마음에 드세요? 잘생겼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마음에 들으면 사이 삼아야 되는 거야? 저 결혼 안 했는데. 안 하셨어요? 저? 저 나와서 안 하셨어요? 초등학교 왕년에.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 진짜 카메라 키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무표정이시다가. 아니야, 아니야.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집으로 방문도 가시죠. 아, 집으로 방문도 가고. 백관리,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야. 안녕하세요. 예, 안쪽 와갖고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오늘 또 중복이라서 더우니까. 네. 안에는 시원하네요. 많이 지쳐보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레이샤리니까 좋겠습니다. 아, 예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또? 네. 아, 너무 뜻깊습니다. 뭐요? 아,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여기 매주 한다고 하시는데. 아, 오늘 말고 그대로 갖고 너무 보람찬데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지 엄청 힘드네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참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좀 뿌듯했습니다. 네, 우선 재밌고 뜻깊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주 즐거운 하루입니다. 즐거운 하루. 너무 힘든데 보람찼어요. 너무 가식적이었나요? 되긴 된데 재밌네요. 뭐 그래도 보람차다 아닙니까? 아 오늘 이렇게 좀 오랜만에 봉사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힘들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잊지 말고 이렇게 항상 도와주면서 같이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HR그룹 화이팅! 미디어오너 화이팅! 사람과 사람,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